시댁 식구들과 연말 연시를 함께 보내기 위해 고성에 왔다. 늘 그렇듯 아침은 누룽지와 준비해온 집반찬이다. 날씨는 잔뜩 흐리다. 사진 프로 드라이브를 갔다. 점심은 거진항에서 먹는다. 이 집은 사장님께서 직접 간수를 빼서 쓰신다는 소금이 유독 맛있다. 어머님은 회떼기 식혜를 좋아하시고 나는 꼬들꼬들한 명태 코다리 조림을 좋아한다.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여 속초 과자의 성에 왔다. 여기 있다. 밑에는 개조 다 했나 봐. 맞아요. 4층에 올라오니 신흥리 한옥마을도 보인다. 이게 한옥마을. 층고가 높은 카페는 개방감이 좋다. 하지만 빵 만드는 모습은 평일에만 볼 수 있다고 한다. 뭐 먹지? 과자의 성 옆 국립 산악 박물관도 들린다. 사온다. 이거 울산 바위를 볼 수 있다니까 신선대에서 찍은 이게 신선대에서 찍은 걸 거야. 등반의 역사, 산악 인물들의 발자취 같은 산과 관련된 전시물들이 있다. 무척이나 정교한 대동 여지도가 멋지다. 에베레스트 8848. 에베레스트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이게 에베레스트 8848. 그 다음에 K2, 그 다음에 칸첸중간가봐. 전신 운동이 될 것 같아. 신박한 운동기구다. 1층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설악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상영되고 있다. 해변에서 폭죽을 터뜨린다고 새 남자는 신이 났다. 와, 이게 이렇게 신중할 일인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지만 하루 먼저 아침은 떡국으로 먹는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오늘은 진눈깨비가 되었다.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실향민들의 속초 정착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본다. 그렇게 다시 돌아갈 날을 기록하며 우리는 속초의 어느 작은 백사장에 쪽배를 뜯어 판자집을 만들며 전쟁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나사렸다. 그날 흥남부대에 있던 모든 사람 어머님께서 한턱 쏘신다 하여 회와 대게를 먹으러 영순내 횟집에 왔다. 오랜만에 먹는 회는 담백하고 쫄깃하여 맛이 있다. 따뜻하게 나온 대게도 대게살이 달다. 회도 먹고 대게도 먹고 잔칫날이 따로 없다. 남편은 노래가 절로 나오나 보다. 시만 아니면 되는데 새꽃인 시. 대망의 마무리는 매운탕의 수제비다. 끝내줘. 23년의 마지막 밤, 밤바다의 파도는 무척이나 거칠다. 와, 좋아.
새해 첫날 잔뜩 흐린 하늘에도 혹시나 하는 맘에 3355 해변으로 사람들이 나왔다. 고성에 그렇게 자주 다니며 이렇게 꽉 구름이 차서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건 오늘이 처음이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일출의 또 다른 표정인가 보다. 그 와중에 거친 파도는 장관이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 체증도 역대급이다. 시다 가지 뭐 이렇게 아니 먹다가 가지 뭐. 그렇지. 뭐가? 엄카 찬스로 야, 또 한우를 야, 먹으러 왔다. 봤는데 등심은 진짜 비싸. 딱 봐도 마블링이 환상적이더니 맛도 특이이다. 당신을 위해선 3,000원도 아끼시는 분이 자식들을 위해선 언제나 후하게 베푸신다. 덕분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잔치가 이어진다. 너무 웃겼는데 야 내가 언양불 고기 다 먹었어 이놈아 진짜 안다